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면 다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김기훈 선수입니다. 김기훈 선수. 그리고 11시 빨간색 저거가 김진영인데, 자, 김진영 선수, 예, 볼만합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그 프로토스전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예, 잘하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기대가 될 만한 그 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11시, 예, 김진영 선수가 그 프로토스전을 워낙, 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예, 저는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닉팀의 그 김진영이 충분히 그 프로토스, MBC의 프로토스 라인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프로방에 나가고 있는 김규현 선수. 오늘 소닉 뚜껑 존나 개 열리는 날이네. 아, 맞아요. 예, 지금 저 예비군 사실 오늘 새벽 6시 일어나서, 예, 아, 진짜 오늘 쇠가 빠지 추웠는데, 아, 오늘 방송하는 게 아니었어. 아, 미치겠다. 내가 진짜. 아. 자, 우선은 어차피 켰으니까, 예. 그래도 마무리는 잘 하고, 그, 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포즈 하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프로방이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지금 다이 쪽에 그, 김규는 선포즈 짓고 안전하게 또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소닉팀 화이팅 명상기. 아, 감사합니다. 자, 프로브. 어, 그쵸. 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밥. 네. 진짜로 그, 군대, 어, 요즘에 6,000원 내고 먹지 않습니까, 예비군들은. 예, 저는 되게 맛있던데. 예, 아니, 자꾸 뭐, 불만 표시를, 예비군들이, 예, 뭐, 자꾸 속닥속닥 하면서 불만 표시를 하는데, 6,000원에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건데. 자, 이러면서 안마당 멀티. 소닝이 힘내요, 영상이. 감사합니다. 도시락 아니야. 예, 오늘 나온 게 곰탕의 잡채에 그 동그랑땡.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괜찮은데? 자, 이러면서 안마당 멀티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브 계속, 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입이 받았다 영상이 암술이고요. 아, 소니가 집에서 뭘 먹고 다니길래 그게 맛있다는 거니?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 정도면 마, 아, 그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 예, 아니, 잘 나오는 건데. 아니, 내가 이상한 건가? 예, 아니, 예비군에서 그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내가 진짜 예비군 가서, 예, 예비군 복을 입으면, 하, 진짜, 아, 개념 없는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 예, 아니, 동대장한테 쓸데없이 시비 거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 꼴불견이야. 아니, 그게 멋있는 줄 알아. 어차피 몇 시간 오면 사회에 나갈 텐데, 아니, 좀만 참으면 될 걸, 동대장한테 대들고 그런 거 보면 진짜 개념, 족개념인 것 같아, 진짜. 예, 아니, 난 진짜 안 그래. 난 진짜 조규가 시켜도, 예, 진짜 딱딱하고 빨리, 진짜 예비군은, 예, 진짜 잘하면은 빨리빨리 퇴소시켜 주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데, 아, 뭔가 막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하는 게, 그니까 멋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뭐, 물론,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없겠지만, 이제 꼭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군 제가 지금 출퇴근을 계속 이번 주 내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지금 저걸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되게 멋있는 줄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 마음속으로 저 병신새끼 지랄하네 이런 생각을 다 할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물론 뭐 그 예비군한테 제가 말은 못했지만, 아니 막 동대장한테 아니 막 진짜 막 10분 늦어진다고 막 뭐라고 막 대드는 거야. 아니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도 많은데 군복 입었다고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까부러쳐. 밖에 나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촌 진짜 막 그런 사람일 텐데. 내일 그 사람이 이 방송 보고 소닉 존나 때릴 듯. 자, 지금 발질 준비하고 있어요, 김규현 선수. 자, 발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컷에어 올라가고 있죠. 저는 동대장님이 만약에 저기 황유진 씨 방탄 벗어 이러면은 네 이러면 난 바로 방탄 벗지. 껄렁껄렁 된 애들은 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러지 나는 바로 네 이러면서 바로 벗지. 자, 이러면서 지금 컷에어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컷에어가 지금 자, 두 기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김규현 선수 발질까지 준비하는 거 이 정도면 김진영도 어느 정도 예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예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빵 셔틀 근성이 아니라 그냥 까부르치 사회에서는 그렇게 까부르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사회가 무슨 학교인 줄 알아 이 새끼들아. 아니 예비군에서 일진놀이도 아니고 말 잘 듣는 게 좋은 거야. 자, 지금 드론과 저걸링들 그러면서 지금 드론들이 진럿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밀어내고 있는데요. 성큰 하나 있고, 자, 저걸링과 드론으로 밀어치기를 해주고 있는 그 자, 김진영 선수 진럿 4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발업까지 됐고요. 하지만 한시 쪽에 멀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드론이 왜 나오죠? 들어가 있어야죠. 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진럿 한 개 또 올라가는데 앞마당 쪽 자, 진럿 두 마리 올라가는데 김기훈 자, 지금 김진영이 투성구 완성되는데 드론으로 입구를 막아줘야 되는데 한 마리 들어가고 자, 뮤탈리스크가 히드라이스크가 자,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 나와줬네요 지금. 내일은 프로리그 없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오늘 승자와 그 다음주 화요일날 SK텔레콤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질럿들 그래 맞아 현실이야 여러분. 뭐 저도 사회 경험이 별로 없긴 하지만 우리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회에서는 진짜 막 껄렁껄렁대고 그러는 게 멋있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예비군도 진짜 한 예로 내가 들어서 말한 거지. 진짜야. 10대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까부르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다크 두 마리. 자, 이러면 스커지에 자 커세요 찍어내고 있고요. 지금 김진영 선수 다크 올 거 미리 대비 스포 찍고 있는데 스포 타이밍이 자 지어지긴 지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지어지긴 지어집니다. 자, 사이버레스코어의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고 있는 자 김규현 선수 2킬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 탄 건 맞아요 분명히. 네, 자 질러 내기가 지금 드론 한 개 따라가고 있죠 지금. 네, 연보성 선수가 개나 되는데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데 아니 너가 뭐라 그래. 무슨 연보성이 개나 된다고 나한테 그걸 왜 말해 갑자기. 아니 무슨 연보성 선수가 개나 되는데 나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자, 김규현 선수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지금. 로보틱스까지 올라가면서 한시 앞마당 그래도 럴커가 럴커가 있죠. 깜짝아. 아, 나 잘못 본 줄 알았어 아까. 럴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아까 순간적으로 럴커를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럴커 이야기했다가 순간적으로 말 바꿀 뻔했어. 예, 럴커 있었네요. 김진영 선수. 자, 저거는 히드라. 네 얼굴 연보성 명성 개씨발 장난해 새끼야! 아니 내가 방송에서 화 잘 안 내는데 연보성 닮았다고 하면은 사람이 기분 나빠한 나쁜 새끼야. 장난하냐 진짜. 아이씨. 자 이제 그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챔버 투 챔버까지 올라가고 있는 김진영인데 오브로드 와 가득 예 스포에 붙여놨는데 커세어 저걸 아 질러 아칸까지 오면서 아 근데 커세어로 오브로드를 아 김진영 지금은 오브로드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이러면서 김균 세시 멀티 예 뭐 지금 와 미치겠다. 오늘 하루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뭐 편파해서를 한다 자꾸 그러는데 네, 오늘 진짜 하루만 이해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김진영 선수 방금 전에 오브로드가 찍힐 때 제 마음이 찢겨진 줄 알았어요. 소닉 하트 연보님 영상에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병역대 질럿과 아칸 셔틀까지 끌고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자 캐논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세쪽 견제도 지금 김진영이 못 들어가고 있고 예, 원할머니 족밥 병역 18개 감사합니다. 연보가 소닉 실제로 만났을 때 넙친 줄 알았대. 옆으로 퍼졌다고 부성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진짜 8차 아이템 베이스 타리가 조지명식 때 아니 내가 분명히 아니 외국 선수를 분명 이번 리그에 섭외를 안 하고 초대를 안 했는데 왜 왔지 이 생각을 했는데 연보성 선수였어요 그게. 예, 아 진짜로 예, 연보성 선수가 대기실에 있었는데 아니 외국인 팬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자 어쨌든 질럿과 아칸 한시 쪽에 멀티를 깨고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김진영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 지금 럴캉이 보러 하면서 그래도 김규현 선수가 아직 옵저버가 예, 지금 옵저버 어딘가에 올라가고 있을 텐데 옵저버가 예, 옵저버 올라왔네 벌써 투스포인데 오브로드 찍고 있는 김규현 아 한시 쪽에 멀티가 깨지면 깨질수록 오브로드의 피해도 너무 많았고 예, 지금은 한시 쪽 완벽하게 깨고 있는 김규현 선수입니다. 예, 이거는 김진영 선수가 완전히 김규현에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예, 굉장히 그 멋진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자 김규현 선수입니다. 예. 기가 예, 드론들까지 자 털어주면서 예, 스포인풀까지 깨고 있고 자 어쨌든 뭐 이거는 11시쪽 예, 지금 순식간에 김윤석 1시까지 깨고 그러면서 11시까지 깨고 병력들 한방 들어오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어쨌든 커세어로 오브로드까지 찍고 있는 아 그래도 김진영 선수 막아내면서 계속 그 플레이를 이어가보지만 이거 한방 막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아, 이거는 밀려요, 김진영. 예, 이거는 리버로 어찌나 한시 앞마당까지 밀리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뭐 프로토스는 여유롭게 멀티를 먹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안 돼요, 이거는. 네, 랄코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김진영, 예, 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 밀리고 있어요. 예, 한시 앞마당까지 밀리면서, 랄코들 막으러 오지만 드라군 자가 너무 많아요. 네. I know the precious won't come.